맞춰야지. 오늘 진짜 너무 고마워. 이렇게 늦은 시간에 여기까지 와서. 진짜 네가 짱이야. 너밖에 없다. 야, 집까지 간다. 내일 올게. 손에 땀을 쥐는 순간이죠. 아이고, 그때가 난 제일 좋아. 난 여자친구 집 앞이 제일 좋아. 돌아선다고? 아, 손을 잡았어요. 밖에 추운데 따뜻한 라면 좀 먹고 갈래? 따뜻한 라면 좀 먹고 갈래? 라면 먹고 갈래? 라면 먹고 갈래? 고마워. 밖에 추운데 따뜻한 라면 좀 먹고 갈래? 짠. 들어와. 그렇지. 짝지. 혼자서 살아. 어머! 어머! 와, 깔끔해. 스칸디나비아 스타일로 인테리어했어. 뭔 소리야? 스칸디나비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 몸 좀 녹이고 있어. 내가 라면 끓여줄게. 기다려. 딱 기다려. 내가 끓여줄게. 있어 그 뭐 빨리 보면 자자자자 TV 재밌는 거 좀 틀어봐. 아 봐, 그냥 봐. 여자친구인데 그냥 계속 보는 게 좀 그렇게 훔쳐보고 그러냐? 네 건데. 에이, 참. 그래, 너도. 네 건데! 네 건데! 네 건데! 아, 은주가 끓여준 거. 어? 아, 라면 냄새 나지 않아? 진짜. 어? 어디서 라면 냄새 나지 않아? 4D, 4D! 뭐야? 열린다, 오, 열린다. 이거 봐. 오, 라면. 자, 좋아, 좋아, 좋아. 이거 봐, 이거 봐. 먹어, 먹어, 먹어. 먹으면 돼. 뭐야? 열린다, 열린다. 이거 봐. 오, 라면. 자, 좋아, 좋아, 좋아. 이거 봐, 이거 봐. 먹어, 먹어, 먹어.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이거. 아. 남친! 땡겨와. 자. 하나, 둘. 짜자자잔. 셋 같이 열었어. 아, 아 냄새 좋아. 같이 먹는 거야? 나란히 앉아서 먹지 그랬어. 먹어 먹어 먹어. 야 그렇게 안 불고 그렇게 후후 먹으면은 너 입천장 까져. 천천히 먹어 천천히. 어이구 너 되게 빨리 먹는다.
어이구 어이구. 너 되게 많이 배고팠구나. 어이구. 걸신 들렸어? 왜 이래? 아이, 잘 먹는 남자 얼마나 이렇게... 예뻐하는데. 왜 이렇게 라면만 먹어? 이거 면 키스 이런 거 안 해? 그래. 맛있다. 자. 자, 너 진짜 복스럽게 먹는다. 아유, 진짜. 아유, 아유, 아유. 야, 너. 와, 난리나, 너 난리나. 야, 너 입 천장 다 까져. 야, 너 피나. 그러다가 너 내일 말 못 해. 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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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배고팠구나. 너 벌써 다 먹었어? 너 벌써 다 먹었어? 저 이제 다들 식사하러 오신 거예요? 김민종 씨 기사 식당이 아니거든요. 이 냄비 라면 진짜 오랜만에 먹어. 아 진짜 장동민 씨는 정말 PC방에서 라면 시켜먹는 사람 같아. 정말. 아니 방송이면 좀 풀게 줄 수도 있는데 너무 잘 끓였어. 바로 옆에서 끓여준 거예요. 그대로 해야 되니까. 좀 드시면서 네. 라면이 다 먹어가는 상황이면은 고민해보세요. 더 머물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라면은 다 먹어가는 겁니다. 그녀의 집에 조금만 머물고 싶은 당신 행동. 자, 중요한 순간이죠. 장동민 씨 식사하지 말고. 1번. 라면 먹었더니 술이 땡기네. 우리 한잔할까? 자연스럽게 술을 권한다. 네. 2번. 아 맞다! 오늘 TV에서 보고 싶었던 영화 해준다고 했는데 라며 자연스럽게 TV를 켠다. 네. 영화 본다는 거죠. 네. 3번. 실수인 척 라면 국물을 바지에 쏟아서 자연스러운 탈의 상황을 만든다. 아 뜨거! 왜 가려볼 바지 없어. 그렇지. 너 이제 트레이닝 바지 뭐 없어? 뜨거워! 이러면서. 속옷도 더러워졌을 텐데. 4번. 설거지는 내가 해주겠다며 시간을 끈다. 눌렀어. 네, 정답을. 김민용 씨 식사 안 했어요 아까? 너무 할 거. 왜? 연애해야 돼요. 아 이거 누가 끓인 거예요? 아니 뭐 눌렀냐고. 눌렀죠. 눌렀어요? 눌렀어요. 자 신도. 누르셨어요? 네. 눌렀어요? 다 드시고 앞으로 나오세요. 야 근데 정말 맛있겠다. 잘 끓였어? 응 잘 끓였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것들 쟤는 냄비를 들고 마신다. 여자친구 집에 가서 이거 들고 마시냐? 정말 PC방에서 봤을 법한 인물 아니에요? 저 정도면 한 10시간 있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 만원 저 정액이요. 자 뭐뭘 눌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4442 호신 혼자 야. 2번 눌렀어요. TV를 보면서 영화를 보겠다. 나머지 분들은 설거지는 내가 해주겠다며 시간을 끈다. 아 그래요? 저도 약간 신 쪽이었거든요? 영화 네. 좀 보자 이런 식으로. 왜냐면 소파에 나란히 앉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어쨌든 영화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 분위기도 이렇게 흐르잖아요. 보통 영화 분위기에 무관하게 흘러가지 않나요? 아 집에 있잖아요 지금 둘이. 저는 예전에 여자친구랑 네고시에이터라는 영화를 다섯 번을 넘게 봤는데 네. 내용을 몰라요. 그 저는 예전에 타이타닉을 여자친구랑 비디오 방에서 보는데 배 타기 전까지만 한 7번 봤어요. 가라앉은 본 적이 없어. 그리고 감사합니다 봤죠,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아, 정신 차려보니까 늙은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목걸이 찾아가지고. 자, 집에서 이제 영화 보기. 네. 왜 이거 골랐어요? 이제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가장 다가가기 쉬운 그런 방법이 아닐까요? 설거지 해준다는 건 약간 인위적이잖아요. 설거지는 해야 되잖아요. 영화 보자 그런 건 인위적이 아니에요? 근데 남의 집 주방을 약간 그렇게 닦는 것도 좀 남자가 멋도 없고. 어? 아니 얻어먹었으니까 설거지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좋아할 텐데. 아니 그 먹고 이제 이름이, 버리고 하는 게 더 그렇지. 제 이름이 신이라고 할 때부터 이상했어. 신혜림 애 같아. 그게 이상한가요? 뭐 약간 지저분하게 먹었잖아요. 네. 그걸 놓고 가는 게 좀 더 미안하지 않아요? 좀 씻고 가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겠지만 근데 그거보다는 그 시간을 내일 아침 아 내일 아침이라고? 내일 아침? 아~ 영화를 몇 편을 보려고 그러는 거야? 아 설거지는 내일 하자. 아, 그죠. 아침도 먹을 거니까. 더 심오한 뜻이 있었네. 야 오늘 내일 내일로 미루자. 내일 하면 되잖아요. 아 밤을 살라고? 야 저런 애가 저런 애니까 오빠 이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구석으로 끌어들이고 뭔 소리야? 라면 먹자매. 라면까지 끌어들이고. 라면 말고? 지금 이게 너무 센 게 여자가 갈래는데 남자가 가는데 잡았잖아. 잡았어요. 잡았잖아. 그쵸. 추운데 라면 먹. 옷 갈아입었잖아요. 네.
끓여줬잖아. 그리고 머리도 이거 사과로 했어 이거 벌써. 물태 썼잖아요. 그럼 말도 안 하고 좀 그냥 뭐 렌즈도 빼고. 지금 원래도 다 되는 거 같은데 지금. 그럼 내일 아침 멘트가 그렇게 센 건 아니다 이거죠. 네. 이 그럼요. 그럼요. 그렇죠. 외워야 돼요. 이거예요 이거. 딱 잡는 거. 여기서 가는 거예요 남자면. 아. 보통 이게 잡히면 라. 아. 그 뭐. 아 그럼 잡혔는데 그럼. 그럼. 아니 잡혔는데 이거 하는데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뭐 하는 시츄에이션이냐고. 아 정말 잡혀보고 싶다. 아 정말 잡혀보고 싶다. 야 정말 잡혀보고 싶다. 형님 우리 최근에 잡힌 게 몇 살 잡힌 거야? 야 여자한테? 네가 계산해! 왜 이래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연말에? 연말에 이러는 아예, 아예 약속 캔슬 당한 거지 최근에. 연말에 약속 통근할 때잖아요. 궁금하다 근데 야 근데 네. 지금은 네. 너무 적극적이라 사실은 다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아니 일단 설거지를 딱 깔끔하게 해놓으면은 네. 뒤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설거지를 하면 여자가 TV를 돌릴 것 같아요. 아니죠. 영화 쪽 설거지를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림이 설거지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 내가 먹으니까 내가 할게 나 괜찮아 이런 거 잘해 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설거지 하고 있어 봐요. 그러면 손이 들어와 허리로 네, 여자가 이렇게 보고 어머 오빠 아 이거 언제적 아니야 그렇게 어머 오빠 아 이거 언제적 아니야 그렇게 이렇게 하지 아, 누가 요즘 그래 이러고 서로 얘기를 하겠어 설거지를 하면서 맞아 맞아 그렇게 누가 얘기 아니, 이렇게 하면서 하지 이렇게 아니 그거는 무슨 사랑과 전쟁이야 뭐야 왜 사랑과 전쟁이야 이 양반아 그런 게 아니고 요즘 그저 어디 영화관이나 갈 줄 알지 그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설거지 하면은 그 냉장고에서 과일을 꺼내겠지. 아, 무슨 아. 엄마야 무슨 과일을 꺼내. 아니 그러지 말라고. 혼자 사는데 왜 과일 별로 없어요. 아 여자 집이잖아. 나 혼자 산다 하잖아. 과일 깎아주면서 라면 먹었는데 우리 한 잔 할까? 아. 그러면 정말. 이거 술 꺼내구나 와인을 꺼내구나. 그러니까 아니 영화를 보면서 술을 아침... 마셔도 되고. 아. 왜 2번부터 한 거 아니야? 그래 저재미지 저재미야 알콩달콩 뒤에서 안아주고 부부냐고 그래 한 달째잖아요 지금 사귄 지 그래 옆에서 그래 옆에서 설거지하고 있으면 행복도 그렇지 한 명은 한 명은 세제를 바르고 바르고 한 명은 이제 헹궈내고 나 지금 리조트 놀러 간 거 같잖아 과일이라도 지금 먹고 갈래? 어 과일 과일 그래 과일 얘기하잖아 야 이거 설거지 하지 말고 이제 가서 앉아 있어 내가 과일 깎아다 과일 깎아주잖아 가서 화장실 가서 손 씻고 와 이 집사 과일 깎아주잖아 봐봐 이 집사 아 무슨 과일이 있어 그렇게 부지런해 아 여자 집엔 과일이 있죠 아 보통 집엔... 여자 혼자 사는 집 가가지고 냉장고 과일 해볼까 그러면은 세 달 전에 산 그 썩은 지금 사과 나와가지고 아 뭐 이렇게 여기 좀 깎아내면 돼 이거 요만큼 남는 데니까 아 이거 귤 들어간 거야 이거 다 도려내고 남는 거야 하얗게 곰팡이서 나와가지고 펄해가지고 귤인지 버섯인지 영지버섯 자 20점 플러스 자 네. 2번 봅니다 2번 신 영화 보기 제발 아 진짜? 너 그거 아직 못 봤어? 그러면은 가면서 보면 되겠다 뭘? 나 그거 봤거든 아 이게 웬 산통 깨는 거야 아니 이렇게 가지 할 건 없잖아 한 번에 그건 너무한다 근데 저건 진짜 예상 못 했던 거 같아 저게 왜 영화 보는 게 왜? 정말 라면만 끓여주고 싶었던 거야? 아니면 야, 너무 순서가 너무 급했어 네. 영화 보는 게 왜? 있어. 아이 라면 먹었으면 설거지 하고 과일 깎아주고 네 뭐 영화 볼까 이게 아, 이렇게 있으면 너무 오버했다 이거 그렇죠 급했어 어, 집에서 영화 보는 거는 좀 더 시간이 미래지고 나서 긴밀해지고 난 다음에 자 망했네요 신은 계속 망하는 데다만 하고 있어요 전 진짜 오늘 아, 아무것도 안 되네요 안 되네요 저 아, 넌 신인데 개망신 이런 걸 바꿔 어? 알겠습니다 자 1번이 뭐였죠? 1번 보겠습니다 한잔 술. 좋지. 야, 여기 앞에 좋은 포차 있는데 거기 갈래? 아, 왜 나가? 아, 그 나가야지. 아, 왜 나가? 아이, 집에 술 없어. 저 급하다니까. 싫어요. 아, 여자만 알 수가 없다니까. 아니, 불러드려놓고 술 한잔 할까 하니까 나가는 건 또 뭐 하는 거야? 아니, 은지 씨한테 전화하고 싶네. 그래, 이거 무슨 생각하냐고. 무슨 생각하는지 진짜 궁금하네요. 아, 뭐 하는 거야? 순서대로 가자니까 설거지하고 과일 먹고 아 그러니까 자기 먹은 거를 그 다음에 이제 뭐 영화를 보든 술 한잔 하는 그렇게 순서대로 가야지 저것도 너무 급한 거지 아니 술 한잔이 뭐가 급해요 에이 급하다니까
아니,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집에 와서 라면 끓여줬으면 맞아 맞아 설거지로 너무,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뭔가 너무 조선시대 같은 자 그러면 이번 라운드의 상품 당첨자 공개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여자는 그러니까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 맞아 라면 끓여줄게 했으면 라면 맛있게 먹었는데 먹고. 이거는 내가 먹었으니까 설거지 해줄게 라고 하면은 그게 이뻐 보이는 거지. 그치. 그러면 네. 내가 과일 깎아줄게 앉아 있어. 그렇지. 또 이게... 영화를 받으면 상관없는 거지. 네, 뭐 네. 과일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고 과일 음식물 껍질 남은 거 내가 버리고 올게 이렇게 하는 거야. 뭐야? 그렇지. 음식물 쓰레기통에 해서 내가 버리고 올게. 아니면 지금 이 상황에서 아까 갓겐을 잡아가고 라면 과일을 했잖아요. 근데 술 먹자 그러니까 포장마차 가자 그러는데 딱 잡아. 남자가 에이 잠깐만 쉬었다 가자. 집에서 좀 쉬시자. 피곤하다.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라면을 일단 끓여주겠다는 거였어요. 장동민 씨 대답이 정답인 것 같아요. 명분을 줘야 된다. 명분. 그렇지. 자연스럽게.